자, 오늘도 미국 주식 다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다 함께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미국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 해결,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워트 베스트 종목을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뜨겁게 달군 이슈 네 가지가 뭘지부터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요. 나스닥 100 지수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두 번째는 2020년 올해 1분기 금융주들의 실적, 세 번째로는 과연 지금의 반등이 얼마나 빠른 반등일지, 네 번째로는 현재 구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엄청 빠진다고요? 예, 지금 WTI가 현재 15달러 19센트로요. 16.86%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 이거 얼마 전에 네. 좀 안정되나 싶었고 그래서 네. 뭐 3배짜리 뭐 ETN 이런 거 투자하는 분들 정말 좀 위험해서 또 금융당국에서 제재도 좀 있었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또 흘러가는 거죠? 이러면 또 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악재죠. 악재인데 그나마 최근에 유가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피해가 안 갈 걸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정리를 하셨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예. 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예. 어쨌든 관련해서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네 가지 차근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나스닥 100 지수가 나홀로 홀로 네. 강세를 보인 이유. 네. 그러니까 나스닥 100 우리가 보통 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이렇게 하는데 나스닥 100은 네. 나스닥 안에서도 네. 100개 종목 100개 종목인데 그러면 화면을 다음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건데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스닥 100지수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다우하고 S&P 500은요. 금융업적이 14% 15%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스닥 100은 없습니다. 아, 에너지도 역시 예, 5%씩 각각 편입이 되어 있는데 네. 없습니다. 아. 순수한 어떤 기술주의 어떤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좋을 수밖에 없네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싹싹 빼놨으니까. 예, 조금 말씀하셨지만 에너지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 그쵸. 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융주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면 네. 지난주인가요? 교수님이 저한테 나스닥 100지수가 연중 흐름으로 했을 때 플러스가 전환이 됐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말을 안 믿었거든요. 네. 설마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나스닥 100 지수가 아니고 나스닥 100 지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 화면 보시면요. 다우하고 S&P 500 나스닥이 연중 연간으로 보게 되면 15% 각각 그런데 나스닥 100은 플러스 1.26%로 네. 어쨌거나 올해 하락을 다 딛고 플러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나스닥 100 지수가 홀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안 네. 좋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좋을 수밖에 없다. 네. 또 관련한 뭐 ETF 같은 거 투자하신 분들은 네. 지금 굉장히 또 양호한 그런 네.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안 좋다라는 그 금융주 뭐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금융주가 실적이 다 열렸는데요. 일단은 모건스탠리부터 보게 네. 되면 이익에 대한 감소분이 30% 감소했고요. CT가 46% 감소했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5% 감소, 골드만삭스가 46%, 웰스파가 89%가 감소했는데 좀 의아한 것은 JP모건 체이스가 그나마 선방할 거로 예상했는데 무려 69%가 이익이 감소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좀 발표가 됐고요. 근데 주가는 대부분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 뭐 40%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 반영됐다고 봤지만 네. 지난 분기 지난 한 주간 또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융주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의 이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금융주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닌데 어쨌거나 금융주 에너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이걸 많이 포함하는 분들은 실적 주가의 수익률이 매우 부진할 걸로 예상하고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골드만삭스하고 웰스파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JP모건 체이스가 안 좋았다는 게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최악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금융주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닌가요? 금융주로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의 랠리가
베어마켓 상에서 나올 수 있는 랠리 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쪽에 좀 가깝거든요. 전자 랠리가 아니고 사실 실적에 대한 탄탄한 어떤 그 바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인데 제가 보기에 사실 싱가포르 사례를 보게 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마스크를 바로 벗고 사실 일상을 복귀한다. 아직까지는 섣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한번 우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세 번째 이슈, 지금 시장의 반등, 사실 뭐 U자, 뭐 네. W, 뭐 나이키, 뭐 여러 가지 단어와 브랜드 이름을 상용화하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 이야기하는데 네. 빠르게 반등하기는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엄청 많이 빨리 그것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피상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거를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그럼 아주 먼 것도 아니고 한 1980년도 이후에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사례를 제가 그림을 두 장을 준비해봤거든요. 네. 그림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쉽게가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닥에서부터요. 바닥이랑이 불과 3주 전이거든요. 네. 물론 이게 6주 전에 지금 고점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딱 3주 전에 바닥이었던 날이 딱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네. 기억나실 텐데요. 17일 만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거의 30%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지금 그림 보시면은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제일 빨간 거가 지금 최근의 흐름이 되겠고요. 중간에 제일 진하게 나온 거가 에버리지 평균입니다. 1980년대 이후가 되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1, 2년 걸릴 거를 한 번에 지금 다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37%나 급등하고 있는 것이 왼쪽 그림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은 두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 중에서 왼쪽은 소위 블랙 먼데이 때입니다. 근데 86년, 87년에 주가 급락한 이후에 지금 갭을 회복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갭을 회복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지금 바로 보름 만에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거든요. 하락한 거에 거의 절반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쉽게 말씀은 이거는 빨라도 너무 빨리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네. 그런 주장도 있다는 데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유가 15달러 수준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지금 막 15달러도 좀 위태로운 지금 리얼타임 보여드리면 15달러 7센트까지 떨어지면 지금 리얼타임으로 보여드리면 15달러 7센트인데 이 수준이면 언제냐면 2000년 8년도 아니고요. 2002년 수준도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식으로 보면 IMF 때입니다. 1999년 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3달러 간 거였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지금 20년 만에 최저를 경험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은 물론 경기를 경제를 재오픈한다 어떻게 하다 봤자 결국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게 뭐 이전에 가장 낮았던 게 유가의 수준이 13달러라고 해서 1999년 13달러를 네. 지켜낼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혹시라도 여기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에너지 원유로 이렇게 관련된 그러니까 이걸 방향성 투자를 자꾸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요 정도 하락하면 과거 역사상 봤을 때 가장 저점이니 반대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어찌됐건 북반구 기준을 보면 북반구 기준을 보면 겨울이 끝나가고 있고 날씨가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물론 미국의 동북부 지금 눈이 엄청 나와가지고 저 뉴스 보셨을 텐데요. 지금 플로리다는 해변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워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남반부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반부 중에서 에너지를 쓸만한 국가는 호주 정도 뺄까요? 선진국 호주 뉴질랜드 일부거든요. 나머지들은 거기 남아프리카 종목 제외하고는 그 선진국이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에너지가 쓰질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절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앞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겠지만 자동차가 지금 원활하게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중국 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 나머지는 지금 아직까지 셧다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물론 이제 회복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있겠고요. 지금 비행기가 지금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배도 잘 안 다니고 있죠. 물론 화물선에 다니지만 잘 안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수요 공급을 마치겠지만 그런 흐름 자체 보면 분명히 플러스 방향을 잡기 쉽지 않죠. 물론 급락했기 때문에 급등도 가능하죠.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으로 제 입장에서
방향성을 얘기하려면 저는 뭐 지금 에너지의 수요가 갑자기 주가는 가격은 모르겠지만 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까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미국.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럴 텐데 미국은 그래도 기대감을 계속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경제 재개를 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뉴스에서 보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총까지 들고 나와서 지금 경제 재개하자고 네. 오픈하자고 오하이오 지역의 뉴스 해외 토픽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여전히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경제 정상화되면 분명히 좋지만 앞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사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CNN 같은 경우에선 싱가포르 얘기 많이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여주지만 그만큼 걱정들이 있겠고요. 램데시비르에 대한 기대 분명히 있지만 네. 여전히 좀 조심스럽고 이게 당장의 어떤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멀다라고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길리아드 사이언스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더나 다 마찬가지고 다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죠.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군가 개발하겠죠. 언젠가 되겠지만 그게 언제일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은 머리 아프고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반등이 쭉 가서 지금 우리 시장도 2000 가고 2100 가면 좋지만 그거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약간 투기적인 모험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많이 하락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심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많이 회복을 했는데 그냥 들고 있어도 되나? 아니면은 뭐 조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예, 좀 걱정이죠. 근데 저는 사실 보면 정말 죄송해요. 방송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15달러가 또 깨졌거든요. 지금 방송 보고는 하죠. 그래서 14달러 선입니다. 예, 14달러 97센트 막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예, 그러다 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바로 말씀하신 거 답을 드린 제 의견을 답이 아니라 제 의견을 드리면 지금 시장은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올라갔다. 그 말씀? 이게 too far, too fast거든 영어로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그래서 저는 1차 반등은 일단 마무리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일부 좀 우리가 많이 손실 보셨던 분들이 좀 그래도 원금 회복이나 그렇게 됐다면 일부 좀 챙겨놨다가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레버리지 하신 분이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좀 공격적인. 공격적 하신 분은 저는 다 레버리지 부분만은 정리하시라고 그런 거지 제 평소 소신이고 오늘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점에서 정말 시장이 완전 많이 하락했을 때는 기회다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더 많았는데 오히려 반등을 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터지고서 과연 이게 더 올라갈 에너지가 있을 것인가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반등이니까 굉장히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스탠스가 장기적이고 정말 길게 투자한다라는 것과 나는 단기적으로 이번 시장의 반등만 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의 고자리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